피부에 젊음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탄력인데요. 피부 속부터 채워주는 피부 탄력, 콜라겐에 주목하세요. 콜라겐이요? 네, 콜라겐이 피부를 구성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인데요. 네네. 우리 몸의 피부, 연골, 혈관, 뼈, 머리카락, 신체 내에 다 존재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. 맞아요. 그 콜라겐, 막 우리가 막 나 그거 먹을 거야 하면서 일부러 돼지껍데기 맞아요. 네. 그래서 쓸데없이 돼지껍데기 많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. 분자량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. 이 제품은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돼 있어서 물에 타 먹으면 아주 간편해요.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아는 분들이 이거 이미 드시고 계시는데 네. 이거 물에 타서 먹으면 새콤한 맛이 난다고 들었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요. 사실은 우리 몸은 25세부터 전으로 점차적으로 콜라겐이 줄어든다고 해요. 그래서 40대부터는 급격히 콜라겐이 감소한다고 하니까요. 저희 나이대에는 정말 콜라겐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. 건강한 이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선 콜라겐을 계속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